경남 고성의 한 중식당.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신경? 유명인사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인공은 수타면을 뽑고 있는 어린 소녀. 너무 놀라운데요. 저렇게 어린 애가 저렇게 면발을 뽑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놀라운 실력의 주인공을 찾아 주방으로 습격. 귀엽고 앙증맞은 반전 매력의 11살 수타 신동 조아나 양을 소개합니다. 수타는 꼬고 누리는 기술이 강근. 공중에서 이렇게 휘리릭 한번 꼬고 양손으로 반죽을 재빠르게 늘어뜨려서 면에 탄력을 더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니 이게 하나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반죽을 가락으로 만들어낼 때 재빠르게 손을 비틀어서 면을 뽑는 것이 이게 한두 번의 몸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이 좋아야 되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정한 굵기의 수타면이 순식간에 완성됐는데요. 어머머 정말 대단해요. 면 뽑는 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마치 바로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1학년 8살? 8살 때 처음 수타면을 배우기 시작해서 성인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된 하나양. 이제 개업하면 되겠다. 재미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빠 도와주게 됐어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아빠 덕에 자연스럽게 수타를 접하게 된 하나. 주방 옆 이 작은 공간이 하나의 작업실인데요. KBS